자, 우리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스티커 있는 자리에 잘 앉아주고요. 우리 거리를 잘 지켜서 앉아주세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할까요?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예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높이 점프하면서 일어나 볼까요? 예수님 찬양. 우리 큰 목소리로 고해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changing me. 큰 목소리로, 오, 예. 우리 이번에 말씀 암송을 해보도록 할 건데, 우리 친구들 10월달 암송 다 외웠나요? 시편 27편 1절 말씀 내 마음속에 또 내 입속으로 잘 외웠나요? 자, 우리 친구들 박수치면서 한번 우리 친구들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친구랑 인사하면서 찬양하도록 할까요? 싱글벙글 싱글싱글싱글싱글 우리 반가운 친구를 향해서 싱글싱글싱글싱글싱글벙글벙글벙글 옆 친구와 반갑게 인사할까요? 친구야 안녕. 인사할게요.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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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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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까 만난 친구를 위해서 우리를 샤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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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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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에게 손을 좀 뻗어서 인사할까요? 친구야 안녕. 싱글 랄랄라 벙글 싱글 벙글 싱글 랄랄라 벙글 싱글 벙글 우리 선생님들께 인사드릴까요?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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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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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을 향해서 무게를 샤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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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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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께 인사해. 선생님 안녕하세요. 싱글 랄랄라 벙글 싱글 벙글 싱글
하겠습니다.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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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줄 외쳐 저 목소리로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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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줄 외쳐 박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간대요. 우리 예수님의 향기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무슨 우리들 말 한마디 표정 달리 달라져야죠. 성령 충만 바른 믿음 착한 행실로 예수님의 향기를 온 세상을 듣기 한 번 더 예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길 원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모신 우리는 말 한마디 표정까지 달라져야죠. 성령 충만 바른 믿음 착한 행실로 예수님의 향기를 온 세상 가득히 한 번 더 예수님의 마음에 모신 우리는 말 한마디 표정까지 가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뿐이에요 찬양하도록 할까요? 음원으로 틀어주세요. 예수님뿐이에요.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원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 지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뿐이에요. 한번더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뿐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난 진짜 소만 술도 색도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이 즐겁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즐거움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 친구들에게 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찬양으로도 나타나 있대요 우리가 예배는 정말 즐거운 것이야 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우리 박수치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밑에 스티커 있는지 잘 확인하고 서주세요 예배는 정말 즐거워 정말 너무나 즐거운 예배 말씀이 쏙쏙 내 귀에 쏙쏙 언제나 즐거운 시간 찬양하는 내 입술 춤을 추는 내 모습 얼마나 스페에 사는 행축이 있어요 우리 행축에 우리 친구들을 초대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이 찬양을 불러주면서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과 또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해보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 찬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정말 즐거워 정말 너무나 즐거운 예배 말씀이 쏙쏙 내 귀에 쏙쏙 언제나 즐거운 시간 찬양하는 내 입술 춤을 추는 내 모습 얼마나 기쁜지 알겠니 교회로 와 예배는 즐거워
즐거워서만 너무나 즐거운 예배 말씀이 쏙쏙 내 귀에 쏙쏙 언제나 즐거운 시간 찬양하는 내 입술 춤을 추는 내 모습 얼마나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주며 또 우리의 즐거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을 알려준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 함께 찬양해보도록 할까요?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태초의 이 사랑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 가득 담아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봤니 아주 오래된 태초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금지된 나무 열매 먹고 제일 빠 주시고 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들어보겠니 아주 오랜 내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기뻐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 소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금지된 나무 열매 먹고 죄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시고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기뻐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기뻐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마음을 맞춰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나아가 볼까요?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처음부터 찬양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나를 만지시는
재밌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지금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목사님도 한 주 동안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지내고 왔습니다. 친구들 오늘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 기분이 왜 좋을까요? 오늘 무슨 날이니까? 오늘 무슨 날이니까요? 오늘은 교회 가는 날 주일이니까요. 주일은 뭐 하는 날이니까 기쁩니까? 뭐 하는 날이니까? 예배 마치고 키즈 카페 가니까? 예배 마치고 놀러 가니까? 우리 친구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기쁜 오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다하여 힘 다하여 하나님만을 멋지게 예배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겠습니까요? 그래요. 오늘 보니까 오늘 함께 말씀 따라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해요. 다시 한번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해요. 오늘 다윗의 모습과 같이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해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이 그럼 무엇인지,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들이랑 한번 다 같이 살펴볼 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우리 아까 소망을 살펴본다 했는데 그 소망을 누구한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래요. 그럴 때 내가 여전히 찬송한대요. 오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다 같이 살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동물원 가봤습니까? 동물원 가보면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요? 토끼. 개도 동물원에 있나? 호랑이. 맞아요. 너구리. 통닭? 통닭은 치킨집에 가야 있겠죠. 맞아요, 맞아요. 동물원에 가면 동물원에 가 원숭이도 있고 타조도 있고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맞아요.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알아서 친구들 손 내리고, 그럼 이 동물 동물에서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이거 동물에서 본 적 있습니까? 이거 뭡니까? 뭐라고요? 호랑이? 호랑이입니까? 기린? 맞아요. 사슴이에요. 사슴. 사슴이. 사슴인데요. 사슴은요, 사슴은 주로 동물원에서 동물원에서 살긴 하지만 진짜로 야생에서 사슴은요, 시냇가나 호숫가에 산대요. 왜냐면 사슴은 목이 마르면 안 되는 친구거든요. 목이 마르면, 물론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슴은 특별히 목이 많이 마르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동물이래요. 그래서 항상 사슴은 시냇가 근처에 살거나 호숫가 근처에 살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사슴이요, 주변에 시냇가가 없어, 호수가 없어, 목마르면 힘들어 안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 목이 너무 마른데 시냇물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는요, 우리도 무언가 열심히 찾는 게 있대요. 우린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우리가 항상 우리 곁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맞아요. 사슴 곁엔 항상 시냇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곁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성경에서 많은 시편을 썼어요. 많은 시편을 쓰면서요,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 시편을 보면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다윗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한번 볼까요? 어떤 친구가 길을 가는데 이 상자가 있어요. 상자가. 근데 이거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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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상자인 거예요. 옮기려고 이렇게 봤어요. 헤쭉! 으쭉! 너무너무 무거워서 안 옮겨지는 거예요. 으쭉! 아무리 들어도 안 옮겨져. 어, 이거 너무 딱 붙어있네? 너무너무 무거워 이거. 정답! 맞아요. 이거 옮겨야 되는데 못 옮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저기요 아줌마 이거 좀 도와주세요. 아저씨 이거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좀 도와줄래 해서 도움을 받아서 이거를 번쩍 들어서 이렇게 옮겨야 되죠. 어잉? 들어지네?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옮겨야 해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친구들?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요.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대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누구? 하나님께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래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여러 모습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거운 물건이 있어서 옮겨야 되는데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엄마 나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엄마 나 이거 혼자 못하는데 좀 도와주면 안 돼요? 형 나 이거 혼자 못하는데 도와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요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친구랑 싸워서 속상한데 엄마한테 고집 부려서 속상한데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힘이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습이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나무는요 지금 열매가 맺어졌어 안 맺어졌어? 열매가 왜 없을까? 맞아요. 물이 없어서요. 나무는 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지 돼요. 이렇게 이 나무가요 물가에 심겨질 때 이 쫄쫄쫄 흐르는 물이요 이 나무 뿌리를 통해 이 물 나무에게 쑥쑥 들어갈 때 이 나무는 이렇게 멋지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물을 바구니에 해서 많이 부어야 됩니까? 그럼 그런 물이 이렇게 많이 생기겠죠. 맞아요. 나무가 이렇게 물이 있을 때 나무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사슴도요. 목이 마를 때 목이 마르다 할 때 어떻게 물이 있는 시냇물가를 찾아서 그 물을 먹을 때 사슴이요 힘이 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들은 항상 누구 곁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왜 하필 왜 꼭 하나님이어야 할까요? 왜 꼭 하나님이어야 할까요? 친구들 생각해봤습니까? 여러분 사슴이 목이 너무 말라요. 사슴이 목이 너무 말라서 사슴이 목이 너무 마른데 그러면 사슴이 목이 너무 마르니까 물이랑 비슷하게 생긴 식용유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벌컥벌컥벌컥벌컥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이랑 비슷하게 생긴 꾸정물을 벌컥벌컥벌컥벌컥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슴이 찾는 건 뭐예요? 물이에요. 물. 조금 더 자세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성경의 원어적 표현으로 따지면 성경이 말한 여기서 말하는 시냇물은요. 생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실 수 있는 물. 마실 수 있는 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슴 우리가 먹는 사슴이 사슴도 우리가 먹는 물을 마셔야 되겠죠. 사슴이 목마르다고 기름 같은 거 식용유 벌컥벌컥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랬던 것처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슴이 찾는 그 물은요. 생수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찾은 사슴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무엇뿐입니까? 생수요. 생수. 시냇물. 사슴이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사슴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시냇물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슴이 목마르다 해도요. 식용유를 마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필요한 우리들에게 유튜브의 동영 만화가 우리의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잠깐은 줄 수 있지만 진짜 우리를 기뻐하게 하지는 못해요. 우리 친구들 어떤 장난감 정말 좋은 장난감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까? 잠깐은 기뻐할 수 있지만 그 장난감이 우리를 구원해줘요 안 해줘요?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해요. 유튜브의 만화 우리를 구원해줍니까? 아니에요. 앞에 있는 목사님이 여러분들 구원해줍니까? 에? 아니에요 친구들.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주지 않아요. 맞아요. 어디 우리를 구원해주실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너무나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사슴이 목이 말라서 물이 어디 있지? 물이 어디 있지?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 저 위에만 계십니까? 자 친구들 숨 한번 쉬어볼까요?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공기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있다고 친구들 알 수 있어요? 맞아요. 방금 친구들이 했을 때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안 힘들었죠. 우리가 숨 쉬는데 안 힘들다는 것.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공기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공기가 없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숨을 참아보면 알아요. 숨 참으면 힘들까 안 힘들까? 진짜 힘들어요. 숨 안 쉬고 여러분들 5분 견딜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숨 안 쉬고 5분 버틸.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숨 안 쉬고 5분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숨을 쉬어보지 않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면요. 옆에 친구가 방구를 뽕 껴보면 알아요. 옆에 친구가 방구를 뽕 끼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아우 지독한 냄새가. 여러분 공기가 이만큼 많은데요. 공기가 꽉 차있는데 누군가 방구를 조금만 뽕 껴도요. 냄새가 어떻게 돼? 아우 냄새가 아우 숨을 쉬기 힘들어. 너무 괴로워. 근데 친구들 목사님 한번 볼까요? 목사님 친구들 목사님 한번 볼까요? 바로 죄가 바로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있어도요. 우리 안에 작은 죄가 있으면요. 그것이 우리 힘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친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요. 여러분 친구들 찬양하는 건 뭘까요? 찬양하는 거? 노래하는 거? 노래는 친구들 목사님이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무엇이라고요? 최고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이요. 만약 사슴이 목이 너무 마른데 물도 있고 식용유도 있고 꾸정물도 있어요. 더러운 물도 있어요. 그럼 사슴이 뭘 선택할 것 같아요? 물을 선택하겠죠. 왜요? 이 물이 나의 최고니까. 이 물만이 나를 살릴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사슴이 물을 찬양하는 거예요. 물을 최고니까, 이 물이 나의 최고니까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하나님만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마음이 이 시간 여기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좀 전에 예배실 들어올 때는 엄마랑 헤어지니까 슬펐어, 안 슬펐어? 안 슬펐어요? 속상해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들어와 보니까, 들어와서 찬양하니까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최고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있는데 좋은 게 있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엄마가 내가 엄청 좋아하는 장난감 사주셨어요. 엄마가 내가 엄청 좋아하는 장난감 사주니까 슬픈 친구 있습니까? 아, 엄마가 이 장난감 사주니까 너무 슬프다. 엄마가 맛있는 음식 해주니까 너무 슬프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엄마가 이 장난감을 선물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엄마가 내가 먹고 싶었던 맛있는 거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잘생긴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알겠어. 기쁜 거예요. 기쁘다는 건 내가 최고라는데 마음이 최고라는 거예요. 지금. 그랬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찬양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만 하면 됩니까? 난 교회 왔으니까 교회에서만 찬양해야지. 어디서도? 집에서도. 또 여기 어디입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그리고 유치원을 가는 길에서나 교회를 가는 길에서나 아니면 어디를 가는 길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어디서나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왜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산중앙유치원에 우리 친구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요. 목사님을 만날 때만 인사합니다. 목사님 만날 때만. 목사님 오는데 목사님께 인사합니까? 안 합니까? 목사님 안 만나? 목사님 오는데도 인사합니까? 우리 유치원 친구들 목사님 유치부실에 목사님 왔을 때 목사 친구들이 유치부실에 왔는데 목사님이 있으면 인사합니까? 안 합니까? 인사하죠. 근데 목사님이 없는데도 들어오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들어오는 반 친구들이 있습니까? 목사님 없는데도? 놀라운 친구들이네. 아주 예의 바른 친구들이네 우리 친구들.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있을 때만 인사하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 만날 때만 인사합니다.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안녕? 이렇게 인사하지 않아요. 지금 목사님 친구들을 만날 때만 인사해요. 친구들을 만날 때만.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는 찬양해야 됩니까? 맞습니까 친구들? 근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 찬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가끔씩 찬양하면 될까? 안 될까? 목사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친구들은 목사님 매일매일 인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목사님을 매일매일 만나는데 가끔씩만 인사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목사님 속상해? 안 속상해? 속상해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멋진 하나님의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에게 나를 가장 잘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만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믿음.